그럼 대표님께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회복을 이제 경험하신 거네요.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갈등 안에서 네. 진짜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다 했다고 생각했었고, 네.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이 남자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면서 숨을 못쉴것 같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그 단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몰고 가주시면서, 뭐, 울고 막 많은 아픔들을 혼자서 겪으면서, 하루는 이제 침대 끝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집에 있는데, 그 끝부분, 침대에서 앉아서 어떡하지? 하고, 혼자 앉아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저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이, 하나님, 저의 상황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 it's okay.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예수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는 지금까지 다른 것을 다 계속 원했던 저의 모습 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 한 분만 주실 수 있다면은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소망을 주셨던 게그 우리 이제 넷째를 거기서 미국에서 출산하게 됐거든요. 셋까지는 한국에서 아니, 근데 지금 출산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사이도 안 좋은데 애가. 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상담 과정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소생시켜주신 우리 소진이가 있습니다. 같아. 아, 이름이 소진이에요. 네, 소진이에요. 말씀을 진짜 친밀하게 다시 접할 수 있게 그게 좋았었고, 근데 이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아니고 비슷한 엄마들과 같이 또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mothering skill, 엄마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게 공동체가 된다는 것, 서로의 책임을 짚고 체크해 줄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더와이즈에서 만났던 그런 엄마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아, 이분은 정말 특별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뭐 진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다 모르지만 지금 생각나는 한 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암 치료 중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몇년 됐지만은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께서 이제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병원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지금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몸이 치유된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매들도 있고 또 엄마들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것 중에 좀 아픔이 더 깊은 엄마들도 있는데 엄마 중에 한 분은 하나님 품에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가 계시는데 어떡하지? 그 아픔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받게 되고 해서 지금도 같이 섬겨주시는 엄마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회복의 자리네요. 그 마더와이즈라는 공간이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